영농조합법인은 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서 포도를 재배해서 원료를 이제 수확해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까지 모든 전 과정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견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와인을 이제 알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지금 다 우리 저 사모님들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도 계신데 우리 밥하는 거를 배웠죠? 아니면 그냥 옆에서 보고 내가 한 거고. 그런데 밥을 몇 도에서 어떻게 끓여서 하라고 배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내가 자꾸 해보다 보니까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밥,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밥을 옆집 아줌마가 만든다. 이게 뭐 참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옆집 아줌마가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밥을 만든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맛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에서는 와인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자체만 배우시고요. 장비나 이런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은 각 가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은 솥에다, 양은 냄비에다가 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쇠솥에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압력밥솥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기, 그리고 또 아주 비싼 압력밥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일반 쓰던 솥을 쓰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나쁘냐 여기 이거 이제 하지 마요. 다만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고 맛있는 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좋아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설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수준을 이렇게 해라라고는 못하는 거죠. 자기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도를 직접 한번 따면서 아 이게 따는 과정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느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서 보고 먹어도 한번 보세요. 맛이 어떤가. 이 머루는 대부대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저 파주 산머루 농원에서 제가 모자라요. 공수를 했어요. 네. 됐습니다. 하세요. 잘하시네. 다 쓰셔도 돼요. 네, 여기 밑에서 또 하시면 상자. 아, 큰일 났다. 이거 옷에 닿으면은 이쪽으로 좀 더우시든가. 네, 그 옷에 닿으면 이거 안 지워집니다. 네. 자, 몇 팀이 일로 오세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일부 나눕시다. 기품 꺼내 힘들어. 네? 기품 꺼내 힘들어. 당도가 몇 프로 나올 건가 하나씩 입에다 넣어서 먹어보세요. 이게 다네요. 먹어봤는데. 그래요? 난 충분해. 저기 신혼 입으신 분들은 이거 포도 물 딱 한 방울만 튀겨도 지지 않습니다.
자, 다 따셨으면 이렇게 좀 주물러 주세요. 뒤껍질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비벼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꼭꼭꼭꼭 주물르기만 해야지. 이게 이게 뭐지? 녹즙기인가? 이런 기계에다 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는요, 손이 안 시린데, 너무 꽉꽉 밟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알만 살짝 털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누르게 되면 나중에 슬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 껍질이 위로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갈면 어떻게 돼요? 까랑게 되겠죠. 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제 액이 제대로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 지금. 생겨라, 생겨라. 자, 그래서 너무 비비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죽처럼 하지 마세요. 반죽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네, 쏟아주세요. 그걸 장갑은 저기다 그냥 던져 넣으세요. 네. 오늘 안 하신 분은 마지막에 와인 없는 거예요. 효모는 이 정도면 한 5g 정도면 됩니다. 5g. 네. 이게 효모가 증식이 되는 거잖아요. 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많이 넣는다. 그럼 처음에 발효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서로 싸워 나중에 서로 먹겠다고. 그러면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술이 시죠. 그래서 이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효모의 양도 중요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먹고 싸는 게 알코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먹질 못하니까 알코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상 발효가 나타날 수 있고 잡균이 침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상 발효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일 산화방지제 SO2 100ppm을 넣습니다. 이게 원료가 안 좋을수록 처음에 한 150ppm 아주 안 좋다면 한 150ppm 정도를 넣고요. 원료가 아주 포도가 좋고 싱싱한 거를 지금 막 땄다. 그럼 한 50ppm 정도, 이렇게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SO2를 넣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양조학에서는 효모, 고용 효모를 액에다가 풀어가지고 온도 한 38도 정도 되는 데다가 이 포도즙과 설탕을 넣어서 이 효모를 증식시켜서 넣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효모는 아주 강한 효모들이기 때문에 고용 효모를 그냥 위에다 뿌려놓고 그 다음날 섞어주면 발효는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밥을 어떻게 하느냐, 김치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양념을 주고 김치를 해도 맛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양조라는 것은 자꾸 제가 밥하는 거에 비유하고 김치하는 거에 비유하죠. 처음서부터 내가 어떤 맛을 낼 건가에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일반적으로 농가나 일반적으로 와인을 만든 사람은 다 술을 만들어 놓고 맛을 보고 이걸 어떤 와인이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거게 되겠죠. 정통 와인은 내가 스위트한 와인으로 칼라는 10개 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 칼라와 어느 정도 잔당을 남기면서 알코올은 몇 프로 나갈 것이냐. 이걸 설정해 놓고 나가는 게 진짜 양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내가 포도 담글 때 낮에 담갔어. 포도를 따가워서 낮에 뜨거울 때, 원료가 뜨거울 때 담갔어.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저녁 늦게 담갔어요.
아니면 아주 새벽에 담갔어. 그럼 온도 차이가 다르겠죠. 원료 차이부터. 근데 그게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으니 효모가 활동하는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양조할 때는 그래도 집에서는 그냥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 맛있을 거예요. 이 상품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와인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맛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 팔 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맛을 원하느냐를 빨리 시장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자,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와인을 팔려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걸리를 와인 맛을 나게. 아니, 와인을 막걸리 맛. 막걸리 맛을 내게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와인에다가 효모를, 막걸리 효모를 넣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막걸리 맛이 납니다. 효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똑같이 뭐 효모를 어떤 거 넣는지 몰라도 누가 그냥 효모 준대니까 그냥 넣을 수도 있는데, 자, 포도 종류에 따라서 효모가 달라야 돼요. 청포도, 또 이런 캠베리라든가 뭐 이렇게 뭐 얘기 들어서 까베네 쇼비뇽, 이런 포도 품종에 따라서 또 발효 방법을 어떤 탱크에 쓰느냐에 따라서 효모를 달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래도 레드 와인을 담글 때는 레드 와인에 적합한 효모를 쓰는 것이 좋고,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화이트 와인의 효모를 적당한 것을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요 안에 이제 공정을 투하하고 세미나실로 갈 건데요. 들어가실 때는 여기 발판을 지금 싹 다 좀 비비고 그렇게 하고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셔서는 기계 설비는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이 팔려고 바닥도 청소되어 있고 지금 기계도 다 살균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 손으로 만지면 또 해야 됩니다. 거짓말 같죠?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설비라도 안 믿어요. 왜 제가 최고의 설비를 들여왔을까요? 이 설비 금액이면 세계 와이너리를 질 수 있는 설비의 금액들을 비싼 걸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밥을 맛있게 하려면 어떤 걸 좋아야 되냐. 쌀 좋은 거, 물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솥 좋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2억 주고,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를 조성했는데, 나는 7천만 원 가지고도 했다? 그냥 인정하고 마세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모든 갖출 것은 갖춰야만이, 지속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다음에 이제 우리 병입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콜킹하는 거를 이제 직접 해보실 건데요. 자, 여기는 병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병이 세척해 물이 병을 세척하고 그 다음에 주입하고 돌아가면서 콜킹하고 여기다가 캡슐 라벨까지 해서 한 번에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4명이면 5천에서 한 7천병 정도 병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그 이제 또 병입할 때 제가 하지만 모든 용기는 다 살균해야 돼. 지금 저 밖에 있는 그 용기들 다 살균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도 오시기 전에 스팀으로 다 살균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저 용기에 초산균이 하나 붙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용기를 사서 담글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용기 안에 초상균이 살아남아 있다. 특히 밸브라든가
이 한 번 쓰고 포도주 전용 탱크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1년 놔뒀다 또 그 다음에 담그는 거거든요. 그러면 밸브에 만약에 살균을 안 해서 초상균이 묻어있다, 남아있다. 넣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식초되는 거예요. 집에서 포도주 처음에 독에서 처음에 담갔을 때 아주 맛있게 담가졌죠. 그래서 독에서 바가지로 퍼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맛있었는데 이게 뜰 때마다 맛이 잘못돼가는 거야. 점점 나중에 식초되죠. 왜 그러냐? 공기하고 와인이 접촉하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와인이 다 발효가 되고 숙성이 맛있게 됐다 그러면 무조건 피트병 같은 걸로 꽉꽉 채워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고 한 병씩 꺼내서 드시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발효가 안 된 거를 넣었어. 어떻게 될까요?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스가, 탄산가스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탄산가스는 액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 컨트롤만 해주면 자체에서 녹아가면서 발효를 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온에다가 여름에 놔뒀다. 이 탄산가스가 녹질 못하고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터졌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와인을 담그려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정재민 선생님도 잘 알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나가시죠. 이 탱크가 이 용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지. 자, 이것 보세요. 이거는 아까 그 우리가 포도를 집어넣은 탱크는 밑에 슬러지 빼는 게 없죠. 슬러지는 자, 아까 그 상태에서 여기는 저 밖에서 원료를 기계에다 넣으면 포도알을 다 터뜨려서 펌프로 해가지고 여기로 다 들어와요. 펌프로 해서 들어옵니다. 아까 똑같이 손으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 펌프는 포도알이 으깨지지 않고 포도알 살짝 터친 그대로 이송되는 모노 펌프예요. 이런 일반적인 펌프는 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갈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각 그 농가 형태 와이너리들 가보면 이 설비가 좋지 않으니까 막 갈려서 들어와요. 갈려서 들어오면 아까처럼 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액하고 와인하고 껍질이 분리돼야 이게 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슬러지가 갈리니까 슬러지가 액 속에 잠기니까 액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저런 조그만 용기에 들어갔을 때는 액이 얼마 손실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 리터에서 그 정도의 손실을 본다면 기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 병에 2만 원짜리 와인을 만드는데 20리터만 없어진다고 해도 얼마일까요? 근데 웬만한 데는 200리터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설비를 갖추면 원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설비를 쓰는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양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들이 있잖아요. 판매되는 게. 그리고 이 백화점만 가도 백만 원짜리 와인들이 꽤 여러 개 있죠. 그 한 병에 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잃어버린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설비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자꾸 어떤 못하는 이런 걸로 좀 바꾸셔야 되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돈이 생기면 해야 될 것은 이거부터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돈도 없는데 뭐 누군 뭐 못 바꿀 줄 몰라서 못 바꾸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먼저 꼭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이거부터 바꾸시는 게 더 좋은 생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탱크가 왜 전문 발효 탱크가 될까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효모를 넣어서 발효가 시작이 되면 이 균들이 먹고 배설하는 게 알코올하고 탄산가스라고 그랬죠. 이 전문 발효 탱크는 발효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균이 당을 먹고 배설하는 게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탄산가스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이 점점 균들이 처음에 적당량을 넣으라는 게 그 균들이 그냥 편하게 먹고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균이 처음에 많이 넣었다. 홈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서로 먹을 게 처음에는 먹을 게 여유 있게 먹는데 3에서 4일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효모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먹는 양이 많아지겠죠. 제 페이스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서로 먹겠다고 이제는 점점 당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네? 자, 바로 그겁니다. 싸우면 열이 나죠? 온도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되냐? 술이 신 거예요. 산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탱크에 이런 거 있죠? 지금 위에만 이게 살짝 가느다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레드와인을 만드는데 책에서 보면 뭐 23도에서 25도 정도를 맞춰야 된다. 28도 이하는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한 22도 정도에 발효를 좀 느긋이 하고 싶다. 아니면 20도에 좀 느긋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쪽에 보면은 냉각기가 있어요. 개싸움 하는데 말리기 가장 쉬운 게 뭐였죠? 물 뿌리는 거예요. 찬물.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슬러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아주 현대식으로 최고의 설비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설비는 내 맘대로 온도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발효는 얼마 정도를 시켜야 될까? 발효는 얼마 정도 시켜야 될까요? 자, 정상적인 발효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25도 정도의 발효를 끝까지 시키려면 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좀 온도를 낮출수록 발효 기간은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 기간은 짧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발효 기간을 두고 갑니다. 아주 그 발효 끝까지 발효가 되려면 한 6주 정도를 잡고 있는 거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발효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캔베럴리 여기서는 지금 제가 와인을 만드는 거는 캔베럴리하고 청수인데 청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캔베럴리 가지고 화이트 와인도 만들고 로제도 만들고 레드도 만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 캔베럴리의 포도의 장점은 뭐냐면 거의 생과용으로 나왔고 산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의 장점인 산도 충분한 산도를 갖고 있어요. 산도 있는 와인들은 화이트 와인들은 조금 이 시간을 저온으로 해서 조금 늦게 발효를 시키는 것이 깔끔한 맛이 나옵니다. 다만 껍질을 좀 빨리 건져내면 되는 거거든요. 껍질을 끝까지 늦게 놔둬도 되고 그러니까 껍질을 언제 온도를 몇 대에서 발효시키고 껍질을 빨리 꺼내고 늦게 꺼내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맛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각자 똑같이 가르쳐드려도 맛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게 제품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건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맨홀은 뭐냐면 자 포도가 발효돼서 꼭대기에 다 뜨죠. 네. 외국에 가면 한 30m 높이의 탱크들 가면요 이 껍질이 올라서 굳으면 사람이 거기서 뛰어다녀도 안 빠져요. 이 층이 두꺼워서 저희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인데도 사람이 위에 올라가도 안 빠져. 그래서 그걸 어떻게 퍼내요? 그러면은 밑에서 이 밑에 중간 밸브가 두 개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빼면 C까지 막 나오죠. 밑에 C는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 밸브를 열어서 액을 옆에 탱크로 이송하면 쭉 그 껍질의 무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눌려서 액이 짜지면서 돼요. 그러면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이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는 액은 그대로 와인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건 공기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서 발효해가지고
증류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면 이걸 뚜껑을 열고 삽으로 이제 껍질을 퍼내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평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하는 발효 탱크 방법이고, 저 탱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이 다 빠지게 이렇게 탱크마다 용도가 다르다. 이런 거고요. 이 탱크의 용량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가스를 빼내는, 가스를 빼내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이 처음에 포도를 펌프를 통해서 밸브를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껍질이 계속 뜨면은 칼날을 짚게, 레드와인은 칼날을 찍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 껍질이 뜬 것을 자꾸 침전해줘야 돼.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러면 모터를 여기에다가 모터 놓고 호스를 여기다 걸고 여기다 해서 자동으로 펌핑이 하면 위에서 휙휙휙 돌아가면서 액을 충분히 적셔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한 열흘 정도는 반복해줘야 껍질에 있는 칼라가 다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포도에 따라서 달라요. 열흘, 뭐 20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꼭 이런 방식의 그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액을 위해서 뿌려가지고 이 액 속에 껍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인데, 그냥 저런 아까 그 탱크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위에서 눌러가지고 액에다 넣는 거. 이거 이런 그런 탱크들도 있습니다. 오픈형 발효 탱크들. 그러면 큰 이 저기 저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쟁반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이런 뚜껑처럼 해가지고 유압으로 착착 눌러주고 가는 그런 설비들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설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런 탱크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좋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발효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가정에서는 그냥 통해서 있다가 뜨면 아침 저녁으로 주걱이 아니 뭐지 국자 같은 걸로 그냥 눌러서 막 휘저으면 안 되고, 휘저으면 슬러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균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이 나죠. 열 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와인을 할 때는 너무 압을 주고 뭐 힘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해서 모든 자, 이거는 이제 탱크 이 두 개만 지금 비웠고 나머지는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병입, 올해 판매될 거는 이제 병입을 다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만 리터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750ml로 14,000병, 375ml로 28,000병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다 꽉꽉 찼죠. 저런 거는 지금 게이지예요, 이게. 이게 얼마 있나 닥닥 보는데 요것만 저 중간 정도, 아니 저 하반기 조금 떨어졌고 나머지 다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숙성시킬 때는 조금 다리 아파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허리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숙성의 개념은 뭐냐? 숙성의 개념은, 자, 자녀 있으시죠? 인간 만드는데, 인간의 구조를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10개월 걸렸죠. 10개월 걸렸죠. 와인을, 알코올을 만드는 데는 4주면 아니면 6주면 다 만들죠. 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인간일까 아니면 미완성의 인간일까? 미완성의 인간이죠. 가서 안정되게 정착하기 위한 기간을 성장기간, 성숙기간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나 숙성이나 같은 이야기죠. 성숙이나 숙성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발효가 끝났는데 맛을 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맛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맛을 내는 기간을 숙성 기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숙성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는 거냐?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병입해서 내보냈을 때 소비자가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낄 때, 그러면서 계속 병 속에서 맛이 좋아지다가 그때는 숙성 기간은 지난 거예요. 그건 맛을 가장 표현을 좋은 표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이 마시는 건 음료죠. 그런데 음료 중에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 나눠지죠. 자, 알코올 음료 여기서부터 지금 몰라서 이게 탈이 나는 거야. 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알면은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잘 보관이나 어떤 술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는데 요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 자, 나머지는 뭐냐? 알코올 음료에서도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어있는 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주 좋아하나 봐. 바로 나와. 자, 증류주, 소주, 꼬량주, 위스키, 브랜디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막걸리. 네, 막걸리. 맥주 또? 와인, 청주.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어른이 되다가 어른이 되고 숙성, 성숙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점에 오르게 되면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은 어느 최고의 삶의 정점을 찍다가 내리막길을 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60을 먹었다. 그러면 앞으로 6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할까? 다리 풀려서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미 나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와인은 뭐예요? 와인도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술이 돼서 맛이 좋아지는, 맛이 어느 정도 내는 기간은 숙성기간. 그래서 병입해서 그 다음부터는 맛이 계속 좋아지다가 어느 시점에선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와인은 다 오래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20만원짜리 아니면 자녀들이 갖다가 고급 와인입니다 가지고 사다 주면 그걸 어디다나 위스키하고 진열장에다가 놓고,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서 이거 200만원짜리래. 위스키는 죽어있는 술은 100년, 1000년을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 근데 와인이 가장 빨리 변하고 늙는 게 뭐냐, 산화가 되는 게 온도가 높을수록 된다. 그럼 이미 집에 있는 와인들은 진열장에 놓은 거는 작년에 샀으면 다 뭐예요? 꽝이야. 와인은 그렇습니다. 막걸리는 열흘도 못 가잖아요. 그냥 고온에서는. 근데 잘못 전달하고 또 때로는 잘못 전달을 이해를 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숙성 기간이 오래되면 좋다라는 뭐 해요. 근데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3년에서 5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기둥 밑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뭐 집을 재건축할 때 먹는 데나 뭐 어쩐 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와인을 접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많이 마실 텐데 여름 이제 철 들어와죠. 그럼 무조건 와인을 사면 냉장고에다 넣어서 보관하다가 꺼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와인을 사는데 누군 70% 세일하는 거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줄 알아? 70%, 50% 세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짧다는 거야. 세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생명이. 그리고 한 병 사면 하나 더? 그 똑같은 거는 똑같이 생명이 없어. 근데 어떤 거를 하나 고급 와인을 사면 뭘 하나 주겠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거부터 먹어요? 하나 더 주는 걸 먼저 먹어요. 내가 산 걸 먼저 먹어요. 그냥 주는 걸 먼저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내가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걸 먼저 먹고 나서 술이 부족해. 그래서 야 이거 먹자 했는데 이거 뭐예요? 끝맛이 완전히 간 거지. 그래서 이런 요령인 거예요. 요령.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오늘 수업료 값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가시죠. 이 지구상에서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은 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고 만들어놔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이 지구상에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넓은 땅을 가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달라. 와인은 왜 유럽 사람들이 와인을 찾느냐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와인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를 알아야 뭔 장사가 되든 말든 하지. 자, 와인을 왜 먹어요, 유럽 사람들은? 물 때문에. 물이 어떻기 때문에? 맞아요. 정답이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건축을 그들은 석회암을 캐내가지고 이렇게 쌓는 그런 건축을 해서 수천 년이 가도 석회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의 건물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우리나라 콘크리트 하면 40년, 50년 되면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콘크리트부터 수천 배가 강한 게 석회암, 석회라는 거죠. 자, 석회암으로 대부분 돼 있는 지역에서 흐르는 물이나 지하수, 옛날에 우물물을 먹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물? 석회수, 뿌연 석회수. 그 물이 없어서도 중동에서는 그것도 조차 없어서 쩔쩔맸던 그런 시대. 자, 중동에서 이 와인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파도 없고. 그러면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과일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나무는 포도나무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열매를, 포도의 열매는 사람한테 유익하고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포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포도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와인을 먹을 수 있다. 이 석회 지대에 있는 석회수를 먹게 되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뼈를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30살만 넘어가면 이빨이 없고 여자들 아이 낳으면 골반이 무너지고 정상적으로 건강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와인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와인. 와인의 성분은 어떤 성분이에요? 알칼리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와인은 아주 강산성의 음료예요. 석회 성분은 아주 강 알칼리성 음료죠. 이 강 알칼리성의 음료를 먹고 병이 난 것은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약이 있었어요? 없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반대되는 음료를 먹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와인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산성의 음료를 먹으니까 몸속에서 다시 중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유지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재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옛날에는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약으로 먹게 했고 최고의 만찬 음료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필수 음료가 와인인 거예요. 물 대신에 마시는 겁니다. 유럽에 우리나라처럼 음식 문화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서는 와인이 필수 음료다. 그러면 이것을 한국으로 한번 넘어와 보자고, 한국. 우리나라는 참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산에 가서 먹어도 마거되고 논에 가서 샘물 나누고 입 대고 먹어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시골은. 대부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죽지 않아요. 건강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음식 문화가 활성화됐어요? 찌개 문화. 찌개 문화가 어떻게 찌개냐? 동태찌개, 뭔 찌개, 김치찌개 다 있는데 대개 보면 맵고 짜고 담백하고 이런 거에 음식 찌개 문화이기 때문에 이 음식 문화 속에서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소주가 깔끔한 술이, 독하고 깔끔한 술이 우리 찌개 문화에서는 잘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전통주라고 하는 우리 술은 증류식 소주가 옛날부터 대대로 발달해온 나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와인 안 먹어도 건강히 살 수 있는 나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인 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다만 소주라는 알코올 음료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중독성을 주는 겁니다. 와인의 성분은 포도의 성분, 그냥 포도만 먹어도 좋아요. 꼭 와인 양조 안에서 먹어도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양조, 술에 포도주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이거는 생과로 먹어도 될 걸 술로 퍼먹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여태까지 양조용 포도 품종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죠. 이걸 모르고 우리나라는 뭐 포도 품종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가 안 좋으니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생과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뭐 술이 좋아? 건강이 좋다고? 건강이 좋으려면 진짜 그 돈으로. 에휴 진짜 나 화나 진짜 어떤 때는. 그래서 이 포도의 성분은 사람한테 엄청나게 좋은 유익한 성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포도 생과를 먹어도 좋고 포도즙을 드셔도 좋고 근데 알코올 음료를 좀 즐겨야 되는 그런 술이 좋은 분들은 차라리 소주를 드시는 것보다 와인 한 잔씩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개념은. 왜 레드와인은 떫게 만들까요?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탄닌 성분 때문에 떫어진다고.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떫은 품종으로 술을 만들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조성해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잤을 때 그때 당시에 포도가 지금처럼 떫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과를 위해서 포도 농사를 졌다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도. 근데 이 양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셔보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니까 이제 생과보다는 양조를 통해서 와인을,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맛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원하는 맛으로. 지금 떫은 레드와인으로 변했다. 떫은 레드와인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음식과의 조화 때문에 했다. 음식과의 조화? 그거는 음식과의 조화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한 필수적인 맛이에요. 그런데 이 느끼한 맛을 입안에서 없애주려면 뭐냐? 떫은 맛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맛도 안 되고 신맛도 안 되고 오로지 떫은 맛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와인의 맛을 어떤 맛으로 가야 될까? 라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는 와인의 맛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와인 양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어떤 맛을 내겠다가 아니야.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작정 내 마음대로 와인을 만들어서 팔면 팔리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동네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시작할 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야 내가 포도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마셔볼래? 일로 와봐. 공짜로 주는데 안 마시는 술이 어딨어.
꽁술인데 다 맛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면 돈이 될 것 같은 거야. 만들면 그 사람들을 그 시골 사람한테만 팔아야지 도시 사람한테 팔리면 그게 팔리겠어?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어떤 맛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어떤 맛일까요? 단맛. 두 번째. 자,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그런 입맛.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포도 캔베럴리가 가장 많이 재배된 이유가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 70% 차지하는 게 캔베럴리라는 거예요. 왜? 새콤달콤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거봉 당도가 높죠? 거봉보다 당도 높은 게 수십 가지나 돼요. 거봉은 한 번 먹고 배가 불리면 질려서 더 이상 안 먹어요. 단맛만 있기 때문에 느끼해서 못 먹는 거예요. 캔베럴리는 아무리 당도가 올라가도 산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캔베럴리 가지고 캔베럴리에 빠져서 지금 계속 캔베럴리 가지고 와인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도 우리나라 장마져서 뭐 당도가 안 오른다고 앞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로 한국의 우리나라 포도의 환경을 갖다가 낮춰놓고 있고. 캔베럴리라는 품종은 당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품종이에요. 원래가 그냥 평균 한 16, 15, 16 나가는 그런 포도 당도의 품종이란 말입니다. 왜? 생과용이기 때문에. 자, 바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장마가 어떤 현상을 가져줄까? 우리나라 환경에 장마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나라. 3년 동안 지금 평균 강수량 이하라 지금 가뭄으로 물 안 나오는 데가 엄청나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비 내린 게 옛날에 1년 내린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논에 뭐를 못 꽂고 있어.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장마가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 자, 성장기 때는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학생 때 잘못 먹으면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성장할 때 엄청나게 먹이려고 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오바해서 영양제 주고 소고기 사주고 돼지고기 사주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돼. 그래도 문제지만 못 먹는 게 더 문제예요. 먹는 거보다. 성장기 때는 충분히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노지 포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도의 환경과 장마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는 노지 포도, 대부도의 노지 포도가 순이 나오는 시기가 4월 21일 날 순이 터져요. 그 전후로 일기에 따라서 한 3, 4일 정도 왔다 갔다. 꽃이 피는 게 5월 20일에서 이제 좀 햇빛이 잘 받는 데는 5월 20일 저쪽 지금 남동 쪽에는 벌써 꽃이 피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죠. 5월 20일에서 5월 말일까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6월 20일 정도 되면 포도가 수정이 돼서 콩알만해집니다. 그기부터 8월 중순까지 알이 계속 커지는 기간이에요. 이게 성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기에서는 햇빛을 좀 덜 받아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영양분만 있으면 먹고 자라는 거야. 그리고 자체 나무가 영양분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커. 그냥 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마가 중부지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미 성장기까지, 익기 전까지, 성장기까지에 이미 장마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당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어떤 때 일조량이 많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일조량이 많아야 되냐. 숙기에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햇빛
햇빛을 잎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성분을 해서 최고의 영양분을 주었을 때 포도 당도가 팍팍팍팍 올라가는 건데 대부도는 8월 말서부터 9월 달 비가 안 와요. 너무 안 와서 관주를 해주고 있어요. 지하수로. 장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마 때 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장 좋은 환경의 장마를 갖다가 안 좋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왜 안 좋게 봐, 이 장마를.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마 우기 기간을 왜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장마인데 그때 물을 저장 못하면 우리나라는 1년 12달 매번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생님들 집에서 화단을 안에다가 키우는 거 하고 밖에다가 비를 맞춰서 키우는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은 물을 주죠, 수돗물을. 그러면 거기다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밖에다가 놔보세요. 비만 맞으면 쑥쑥 자라요. 질소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를 안 맞아야 병을. 그러면 노지에서 1년에 한 15번 정도 약을 쳐야 되는데 거기는 5~6번이면 끝나요. 비가림의 장점은 순이 빨리 나오고 늦게 익어요. 그래서 이 습기가 길어서 당도가 좀 높게 갑니다. 그리고 껍질이 얇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비가림 했죠? 봉지 씌웠죠. 자, 봉지를 안 씌우고 노지 상태에서 그대로 재배된 건 껍질이 상당히 두꺼워요. 포도주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칼라도 진하고 향도 풍부하고. 근데 이런 농약이나 벌레 해충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균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좀 단점으로 변할 수 있어도 일단은 안전한 와인을 만들자라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시간 이렇게 정말 경치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피곤하신데 잘 돌아가시고 와인 한잔 하실 분도 정말 남으셔도 됩니다. 저하고 한잔 하고 다음에는 혹시 좀 좀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차를 좀 같이 타고 오세요. 그래서 와인 한 잔씩들 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다음 남주는 빠지면 안 돼.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